허당 없이는 못 산다. 네? 진짜 허당 없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좀 이따가 그럼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수현 선수 인터뷰.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지만,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오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선수들의 사이버를 받을 수 있는 아버님 반치. 아들은 지금 히어로 응원하고 있는데, LG 방망이를. 저번에 삼성 사자가 나왔는데 아버님 아이스박스를 안 들고 나오셨어요? 미션드립니다. 지금부터 목동 스타일 음악이 나옵니다. 강남 스타일. 아빠가 아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기가 막히게 보여주면 무조건 그분은 사인볼 선물. 오케이? 아이들만 하면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한테 판단하십니까? 제가 가서 우리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 자리에 그냥 앉으시면 돼요, 아빠랑. 오케이? 30초까지 귀에 안 들어요. 30초 동안 모든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음악과 함께 강남사! 원하자 보자! 오빠 강남스타! 강남스타! 오빠 강남스타! 오빠 강남스타! 알아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일어난 사람이 많다 싶으면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1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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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빤 강남스타 박수 한번 받아보시고 강남스타 오빤 강남스타. 아들이 춤에 철학이 있어요. 계속 이것만. 아버님은 개인적으로 강남스타의 뭐 이런 스타일인데 어떤 스타일? 우리 집 스타일. 자, 2번 갑니다. 여러분이 평가해 주세요. 2번 아빠와 아들 한번 갈게요. 자, 가자. 야, 아빠 강남스타. 아빠는 목동생. 강남스타. 오빠 강남스타. 달려서 가자. 1등. 아빠 별로야? 네. 네가 제일 잘 나가? 한번 보여줘. 네. 자, 마지막 3번. 잘 나가. 자, 이제 음악 바뀝니다. 음악이 바뀌면서 보여줘. 미쳐. 강남스타. 오빠 강남스타. 그 대신 사진 촬영이나 유니폼에 사인은 오케이. 무섭고 사인 볼만 가위바위보. 누가 가위바위보? 아빠가 하실래요? 아이가? 그렇죠. 애가 해서 지면은 니 탓인 거지. 아빠가 해서 지면은 하루 종일 힘들거든. 아빠 때문에 내가 되게 신기해. 아빠들이 이제 노련하셔. 자, 자기소개. 자, 눈썹. 카메라 보고 눈썹. 먼저 들썩. 자, 가위가위보의 이만한 자세. 먼저 자기소개. 아까 못했으니까. 저는 도신초등학교 조명관입니다. 몇 학년? 와, 기선제압. 자, 째려봐. 살아있어! 눈대 살아있어. 자기소개, 질수 없다. 저는 신도초등학교의 박주호입니다. 몇 학년? 2학년! 2학년인데 5학년 형을 맞아서 가위갈고 어떻게 이길 자신 있어요? 네! 2학년 동생인데, 째려보는데? 봐줄 수 없습니다! 준비. 아버지 어쩌셨습니다. 좀 이따가 사진 촬영과 함께 네, 사인 받으실 기회 드리고요. 종이 좀 주시고 뭐 받을 거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거기다 그냥 받으시면 되겠다. 공이 있으셨네. 자, 이쪽에 잠시만. 네, 우리 VIP석에 잠시만 되겠습니다. 자, 선수님들 오늘 승리의 주인공 수현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풀어갑니다. 조트롯 나나님께서 승선수에게 금일봉 전달이 있겠습니다. 하영우 선수에게 전달하고요. 허도환 선수에게. 허도환 선수 오늘 열심히 했어요. 예. 자, 수고해주신 조트롯 나나님께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션 감각이 너무 좋으시네요. 구두란 저하고 또 같은. 허도환 선수. 울지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울지 마시고. 잘하겠습니다. 오늘 유니폼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남다른 각오가 있었다면 팀이 계속 이제 옆에 구도 위에서 그냥 이기고 싶어도 열심히 그냥 이기고 싶어서 이기고 싶어서 열심히 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행규 선수와의 호흡은 어땠나요? 그냥 뭐 대체로 봤습니다. 대체로 맞아. 아니 덩치가 크다고 목소리가 큰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큰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허도환 선수의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팬분들에게 앞으로 남은 후반기 뭐 다짐이나 목표 또는 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이렇게 열심히 해서 4강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족분들 올라오셨어요? 강영 선수 인터뷰할 동안 좀 사이볼 쪽에 사이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윤구 어린이 강인구 선수 여기도 같이 좀 있다가 잠깐만 우리 스텝 누구 한 명 아이미? 예. 아이미가 아닌데? 옆에서 좀 받아주세요. 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팬들에게 살인 미소 한번 장려! 언제나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강인구 선수입니다. 오늘 무실점 완벽투구. 오늘 날씨도 더운데 기준이 계속 옆에 와서 마운드에 올라가기 전에 다짐한 게 있다면 조금만 큰 목소리로 보안 형 믿고 던지려고 했습니다. 허재환 선수에게 믿고 던지려고 했다. 오늘의 나만의 결정구 직구. 직구야 남자는 직구야. 자 우리 뛰어오신 많은 팬들이 강인구 선수를 믿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야구 잘하겠습니다. 아니 못하신 거 아니야? 잘하고 계세요. 잘했어요. 네, 이 수많은 팬인데 우리 강인구 선수에게 응원의 힘을 한번 실어주면서 다시 강인구 세 번 강인구 오늘 또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아빠와 아들 오세요. 아빠와 아들 아빠와 아들 빨리 오세요. 아빠와 아들 기념 촬영 우리 선수 두 분과 아빠와 아들과 함께 기념 촬영 앞에 서요. 빨리 아빠와 아들 아이들이 앞에 딱 쓰고 아빠들이 옆에 쓰고 네. 자 가족분들께서는 네. 아니 아빠 거기 왜 들어가는데 아니 잠깐 이게 아빠 낄때 껴야지 진짜 아빠 여기 옆에서 옆에. 아빠 여기 윤구 형 옆에서 너 일로 오세요. 너도 일로 오세요. 파이팅! 파이팅!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잘 봐, 2학년.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자, 허도환 없이는 못 산다는 우리 어머니. 예, 손 한번 들어주시고. 갖고 싶다, 허도환. 허도환 선수 여기 손 한번 해주세요. 갖고 싶다, 허도환. 너무 사셨다 오셔가지고요. 예. 뭐하는 짓이야 지금 뭐하는 짓이야. 자 기자들 한번 보내주시고 기자들 함께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오늘 많은 더운 날씨에 우리 선수들 굉장히 지쳐있습니다. 또 들어가서 원기후복 해가지고 내일 승리해야겠죠. 네. 내일도 날씨가 조금 덥지만 또 일찍 오셔서 공연도 함께 관람하시고 넥센 히어로즈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허도환 선수와 강인구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해! 전순이 이겨서 정말 좋고요. 앞으로 전순이 처음으로 4강 올라가서 가을이라고 합니다. 전순 파이팅!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남기 형이 홈런을 쳐서 기분이 좋았고 이겨서 기분이 훨씬 좋았고 어두워서랑 앞으로 더 잘하는 넥센 파이팅!